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조립을 하다가 좀 특이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보드는 기가바이트 B660M DS3H DDR4 버전이고요. CPU는 인텔 i5 12400F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이 컴퓨터에 그래픽카드가 RTX 2060이 들어갈 건데 배송이 늦었어요. 그래픽카드만 배송이 지금 늦어가지고 다른 제가 원래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꽂아가지고 부팅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인데요. GT520이에요. 이거를 연결하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 전원을 켰는데 느낌이 부팅이 된것 같아요. 부팅이 된것 같은데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부팅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팬이 세게 돌았다가 다시 천천히 온 그런 것도 있고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꺼지면 거의 부팅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바로 꺼지죠. 그러면 부팅은 됐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카드는 제가 방금까지도 테스트할 때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문제일 리가 없잖아요. 아, 이거 혹시 그래픽카드가 좀 옛날 거라 가지고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뭘 해봤냐면 스피커를 꽂아봤습니다. 이 스피커는 케이스의 부속인데 케이스에 따라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없었어요. 저한테 있는 스피커를 사용했고요. 이 스피커를 꽂으면 비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경우는 스피커를 꽂아봅니다. 스피커를 꽂아도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꽂아봅니다. 비품으로는 대부분 메모리 접촉 불량이나 그래픽카드 불량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꽂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스피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꽂으셔도 됩니다. 자, 스피커 꽂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비품이 5번이 났어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인식 불량, 그래픽카드 고장 또는 그래픽카드 인식 불량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그래픽카드는 제가 사용하던 거니까 불량이라고 보긴 어렵고 인식 불량, 뭐 메인보드 불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그래픽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를 빼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보드 제가 메모리 빼고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 뺐고요. 전원을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비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 특이하게 이 보드는 메모리 오류 비품이 안 나요. 원래 메모리 오류도 비품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나네요. 안 꺼지죠? 자, 이렇게 되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부팅이 안된 거예요. 부팅이 제대로 안 되면 난다. 아, 한참 후에 나는구나. 아, 이게 소리가 한참 후에 나네요. 보통 바로 나거든요. 이 비품 소리를 들어보면 아까 비품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났던 비품은 메모리 때문에 난게 아니에요. 메모리를 다시 꽂고요. 이게 또 마침 그래픽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장착하기로 한 그래픽카드가 도착했어요. 이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2060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픽카드 전원도 연결하고요. 모니터도 연결하고요. 전원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부팅 비품이 나네요. 나왔죠? 요즘에 나온 그래픽카드를 꽂았더니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모니터를 연결 안 하고 켜볼게요. 비품 소리가 납니다. 모니터가 연결이 안 돼도 이 비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실 때
이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RTX 2060이잖아요. 과연 GTX를 꽂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도 제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GTX 1050입니다. 모니터 연결하고 전원 켜볼게요. 부팅이 되네요. GTX도 되고 RTX도 됐는데 GT가 많이 부형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그래픽 카드라서 인식이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에 GT520이 인식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존에 있는 버전은 2022년 1월 17일자 바이오스고요. 업데이트하는 바이오스는 2022년 4월 27일자 최신 바이오스입니다. 업데이트 시작.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화면이 안 나오길래 와 이거 뭐지? 메인보드 고장인가? 이 생각도 들면서 메인보드가 고장이면 빨리 또 새로 주문해야 되니까 GT1030은 될까요? 아, 이 스피커를 잘 안 쓰는 이유는 이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삑삑 이 소리 있잖아요. F6B 바이오스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GT520 다시 연결해 볼게요. 귀찮지만 나사 다시 받고 모니터 연결하고요. 전원 다시 켜보겠습니다. 저도 안 해와서 모르겠어요. 될까요, 과연? 아, 안 되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도 안 되네요, 이거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거죠. 구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거나 테스트할 경우에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드 테스트할 때는 구형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